여러분, 왜까지 오셨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예,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참 대단들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떤 여정을 거쳐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다른 얘기 잠깐만 좀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책상을 샀는데 그 책상을 사니까 그 전선들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뭐가 있는데 바로 쓰리 모사에서 나온 <laughs> 양면 테이프입니다 그 양면 테이프는 되게 신박해요 예, 접착력이 굉장히 강하면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면 테이프로 5만 가지를 다 붙이는데 이 책상에다가 멀티탭을 딱 붙여놓고 선 정리를 하니까 굉장히 깔끔해져서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그 책상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멀티탭에게 책상 기능을 준 거구나. 또, 책상에게 멀티탭 기능을 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책상도 있고 멀티탭도 있지만 이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단 말이죠. 바로 저는 양면 테이프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즉,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양면 테이프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생산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접착제. 또 하나는 그 접착제를 통해서 붙이는 부품.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왔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컴퓨터 언어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저 접착제, 저 양면 테이프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바로 부품을 향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접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에서 살짝 벗어나서 어떠한 부품들이 세상에 있는지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부품들 안에는 작게는 화면에다 글씨를 표시하는 부품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댐이나 기차나 또는 우주항복선과 같이 거대하고 멀리 있는 무시무시한 것들을 조작하는 부품까지 다양한 부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결합할 수 있는 부품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변화,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부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우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부품은 어떻게 결합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검색하고 질문하고 협업하는 걸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너무 여러분의 머리를 혹사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음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측면과 코드를 읽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대한 많은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의 코드를 짠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고 그 많은 것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코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이 짠 코드에 대한 좋은 비평가는 될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짠 코드를 긍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 머릿속이 복잡하고 자기가 짠 코드가 밉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생산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 코드를 작성하는 생산자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배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법 하나만 붙잡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관객을 만나고, 빨리 성취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 무엇인가? 저는 그 말은 프로그래밍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은 순서대로 어떤 일이 실행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맞게 순서대로 명령을 배치해서 순서대로 부품을 배치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면서 문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많은 또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은 언제부턴가 점점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한계들이죠. 경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게 실행되도록 하고 싶단 말이죠. 조건문이 필요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고 싶은 거죠. 반복문이 필요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코드들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 코드들을 잘 정리정돈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죠. 함수와 객체 지향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더 이상 더 높은 수준의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는 순간이 저는 바로 우리가 공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는 공부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그때 하는 공부는 전혀 추상적이지 않은 거, 않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음, 최소한으로 배워서 최대한으로 써먹을 때 공부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배웠는데, 최소한으로 써먹고 있을 때, 공부는, 음, 그거 자체가 현실의 문제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주기는 커녕, 우리를 억압하는 억압이 될 겁니다. 전 여러분이 또 저를 포함해서 공부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